명이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기소불능을 물시여 일비중2 국어 빈말 국회 수업 시작했습니다. 26쪽입니다. 정체성과 소비의 메커니즘이라 그랬는데, 정체성하고 소비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떨어졌나?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요인이다라는 거야. 수요라는 말은 필요라는 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와 필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물건이 별로 없으면 말한다.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응? 올라가지 않을까요? 내려간다. 내려간다. 몰라? 이해해봐.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별로 없어.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야. 그럼 낮아진다고 하지 않나요? 응?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올라간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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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게 값. 아. 이 물건이 원래는 1,000원이었어. 근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 10개밖에 없는데. 10,000원입니다. 아. 해도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필요하면. 그러네.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단순한 수요 공급의 논리로 가격은 결정된다 이거야.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지. 반대로 살려는 사람 별로 없는데 물건이 엄청 많아. 예를 들면 재고가 엄청 많아. 그러면 싸게 해서라도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떨어지겠지. 가격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수요 공급에 따라서. 네. 알겠지? 네. 하지만 바로 반박 때린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수요가 어떻게 생기는지 또 변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너무 기계적이다, 도식적이다 라는 거야. 인간이 수요를 하잖아. 인간이 필요한 거잖아. 인간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랄까 말하기 어렵잖아. 그런 인간적인 요인을 좀 간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야. 사람이 공급이 많다고 해도 다 안 사는 건 아니고, 공급이 없다고 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에 따라서, 단순하게 많으면 떨어지고 적으면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비싼 차, 이를테면 비싼 물건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별로 안 산다라는 그런 논리야. 이거는 싸면 많이 산다라는 그런 논리야. 그런데 왜 그래? 그러면 명품 소비는 뭔데? 가난한 사람이 명품을 소비하는 욕망은 뭔데? 영끌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비싼 걸 막 사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이론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그 복잡하다는 내면적인 심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니? 네. 수요는 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 욕망을 일으키고 실현하는 방식이 꼭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요인도 많다.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 모방, 유행화 같은 소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좀 다르게 다른 면모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 첫 번째, 차별화가 나오겠지.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집단의 정체성, 집단과의 차별성. 명품을 예를 들면 명품을 사면 특권층, 돈이 좀 많다.
많은 계층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교복이라는 것도 각각 학교의 동학 중, 담원 중에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 교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소비로 올라가면 명품 소비. 그런 것들은 아, 좀 이제 좀 잘 산다라는 특권층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고로 아래 애들과 아래 애들과 차이가 있다. 우월의식, 특권의식 이런 것들 어떠냐? 우월, 특권의식. 형성할 수 있겠지? 네. 성, 남성, 여성, 연령, 많고 적고, 직업, 계층, 신분에 따라 소비하는 품목과 방식이 다르지? 네. 다 똑같지 않지? 네. 같은 옷이라도 좀 명품 한 벌에 막 1,000만 원 하는 거. 우리는 감히 그냥 막 똑같은데 막 1,000만 원 붙어 있잖아. 막 몇백만 원 붙어 있으면 깜짝 나잖아. 이런 것들. 연관된다. 아, 그러니까 이런 수요 공급을 떠나서 아무리 비싸도 나의 클래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싼 걸 산다는 거야. 알까? 네. 응. 예컨대 남성의 옷은 거칠고 무거운 재질에 각진 디자인이 많이 반면 신사복은 좀 그런 게 있지. 여성의 옷은 가볍고 부드러운 직물의 곡선의 디자인이 많은 것이나 불층일수록 크고 비싼 차를 타는 것으로 남과 다르게 보이려는 것도 모두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됐지? 네. 어, 수요 공급의 논리랑 전혀 상관없지. 네. 얘는 차별성에 따라서 더 많이 사고 안 사고 한다는 얘기지. 두 번째, 모방. 모방이라는 것은 비싸게 먹는 따라하기잖아. 따라하기. 따라하기잖아. 따라하기. 일종의 동질화, 동지가 비슷해지려는 성향이다. 동질화다. 모방은 동질화다. 예전에 사례야. 피아노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어. 응. 피아노가 시끄럽잖아. 다 소리 나고. 공동주택에서는 살기가 이게 하기 어려워. 피아노를 아예 못 썼어요? 그렇지. 비쌌지. 지금이야 대중화됐지만 옛날에 피아노는 하는 사람도 서양음악도 별로 없었고 옛날에 하면 1960년대 50년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 공동주택이 시끄러워가지고 못하고 일반 조그만한 주택에서는 좁아가지고 못 놔. 옛날 그랜드 피아노 이런 거니까. 지금이야 조그만한 거였지만 그랜드 피아노 생각해봐. 대저택 기생충에 나오는 그 이선균의 집에서만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부잣집 들어보면 항상 거실에 피아노 딱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야씨 피아노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피아노를 배울 만큼 대중적인 소비품목이 되었어. 따라하는 거지. 잘 보니까 부자들이 큰 차를 사네. 쉿, 나도 그럼 카푸어라고 알지. 하우스푸어, 카푸어라고 알지. 집은 월세 살지만 차는 대형차야. 할부로 뽑아. 겉으로 좀 똑같아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도 소비의 한 측면이잖아. 합리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 따라하려는 욕망 때문에 소비가 된다. 이해되지? 네. 모방 동기, 왜 모방을 하냐? 모방 대상이 특별한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즉, 상류층이 좀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따라하려고 하는 거지.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껍데기면 껍데기. 하지만 이렇게 모방이 진행될수록 원래의 차별적 의미는 상실되고 상류층 입장에서는 뭐요? 아래 것들이 막 이제 뭐 큰 차 따라오네? 피아노 막 할부로 막 들어나? 무방진 것도 어디서 따라오고 있어? 야 우리는 야 이거 피아노? 갖다 버려. 야 뭐 우리나라 중형차 그랜저 에쿠스 갖다 버려. 이것들이 못 따라오려 확실히 밟아버리면 아이템 없어? 이따만한 피아노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거 가지고 와. 서양 수입차. 아 수입차 좋지.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BMW. 그 대부분 다 BMW 따라오니까 또 이번에는 10억짜리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거 막 타니까 씨, 이 또 죄다 쫓아가면 건너 쫓아가면 들어가면 아예 엉사려 이 되는 거지.
근데 상류층 입장에서는 건방진 것들 하면서 다시 다른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또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고급 브랜드, 가구, 전자제품, 외제 승용차, 초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이들, 상류층, 하류층. 네? 이들은 상류층이 하류층이야. 하류층, 하류층. 상류층이지. 왜요? 상류층이지. 그러네. 왜? 상류층이 이동하잖아, 이런 걸 사는 네. 거잖아. 네. 이런 것들이 이들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아, 더 비싼 거. 그렇지, 더 비싼 걸 사는 상류층들이 만족해가지고 아래 것들이 쫓아오는데 건방진 것들. 야, 더, 그렇지, 이거, 이 정도는 돼야 내 클래스를 유지하지. 아래 것들이 못 쫓아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지시 표현이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가는 것도 공부다. 자, 모방. 유행. 유행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소멸한다. 그렇지. 요새 유행은 뭐, 롱패딩이 좀, 겨울되면 롱패딩이 유행하잖아. 네. 이런 것들. 뭐, 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큰 가방이 유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그지? 네. 유행은 이런 거지. 애초에 유행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대비시키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개성화에서 뜻한 개성. 원래 유행은 똑같은 건데 누군가가 막 이제 막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개성 있는데 튀는데 저거 괜찮겠다 나도 한번 따라해야지 이런 게 유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뭐요 더 큰 가방은 개성인가 보다 큰 가방을 사러 막 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 유행이 지나면 또 안 그렇지 그러니까 끝날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유행은 반복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대중 심리. 뭐야. 해가지고 막 대기 모방인 거지. 모방이 왜 나오는지 왜 튀어나오는지 알겠지, 그지? 네. 획일적인 모습이야. 그러면 개성어와 획일은 정반대 개념이잖아. 네. 모순이지. 아, 모순. 튀려고 남과 차이가 있으려고 했는데, 그거 똑같아진 거야. 이런 것들 때가 되면 수명을 다하는 것이다. 유행 끝 지나면 이제 뭐요 촌스러워 다 똑같은 거 배고 다니고 다른 거 배고 이상한 거 배고 그래서 패션인스타는 계속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들잖아. 반복되기도 하고 유행은 레트로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 거야. 네. 현대 생산체계는 공장식 대량체계 뭐 그런 거잖아. 시장의 확대를 위해 차별화 모방의 바탕을 둔 유행체계를 이용하고 있고 판매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이거 다 마케팅 기술인 거야. 마케팅 기술. 너무 지갑을 너무 쉽게 열면 안 돼. 따져보고 비판적인 소비를 해야지. 광고는 항상 비판적인 광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유행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다. 호구되는 거지. 호구되는 거야. 흥행되는 거야, 흥행. 쇼핑몰. 새로운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비 순례에 장이 되었고, 특히 쇼핑 중독 걸린 사람들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클릭 한 번에 다 오니까 또 사야 내가 좀 뭐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난리 나는 거지. 맞아. 그렇지. 집 가면 옷 방이 있는데 옷으로 막 도배가 되는 방이 한 칸 있는데 아 오늘 뭐 입고 가지? 이만큼 있는데 입을 게 하나도 없네. 똑같은 거지. 책이 절실 많은데 읽을 책이 하나도 없네. 잘. 와. 이런 것들. 인 거지. 입지도 않고. 산지도 몰라. 그럼 또 사. 그런 사람들 진짜 많대. 동대문 시장 가서 싹 쓸고 오는 거지. 그런 것들. 광고는 대중에게 신상품에 대한 이미지 전달한다. 이거를 사야 당신이 특권 계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성인 남성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좀 많아. 아니면 골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아. 자동차 광고를 하면 보통 성능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필요할 텐데 자동차 그런 거 아니야 결국? 잘 나오고 잘 서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고급차의 광고를 잘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럼 기분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상해. 대저택에서 문 열면 차가 수룩 나와. 당신의 특권.
이런 이런 딱 뭐 그럼 딱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거 딱 하는 거야. 오, 저런 차를 타야 저런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심어주게 되는 거지. 타면 좀 더 웃어 보이는 그런 우쭐감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진짜 비싼 차 이런 걸 타야 쓰잘데없는 것들이다. 쓰잘데없는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도로가 좁고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런 차는 금방 고장나. 못 써. 국산차가 짱이지. 현대. 아니면 뭐. 광고예요? 어? 광고 감사합니다. 현대차 파이팅! 와, 광고. 자, 유료 광고법. 유행 체계의 지배력은 현대의 소비가 전차 상품 자체보다는 상품이 표상하는 이미지, 기호, 아이폰. 아이폰은 아이폰 자체의 성능도 물론 좋긴 하지만 아이폰이 딱 꺼내놓으면 오, 아이폰 순여? 이런 느낌 들지 않냐? 네. 비싸잖아, 그리고. 네. 100만원 기본 100만원 없잖아. 네. 너무 비싸. 금방 떨어뜨리면, 띵! 리퍼폰 써야 되고. 좀 거시기해. 근데도 일부러 전략하는 거야. 아이폰이 있으면 미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알간?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비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지 리스트를 정해놓고, 너무 혹하지 말고 원 플러스 원 하지 말고 반값 세일 다 하면 내가 원하는 거랑 세일 안 하니까 그냥 엄한 거를 덤탱이 쓰고 막 눈탱이 맞고 호갱되는 거고. 알간? 네. 자, 이칸트로 가자. 인터넷이에요? 소재를 해야지. 에커니즘. 자, 가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고? 에커니즘. 나에 들어갈 말은 정체성 차별성. 정체성 차별성 좋다. 다는 낡은 것 획기적인 해결적인. 어? 동질화. 동질화 현상. 동질화. 아, 잘못 읽었다. 다문단 읽어야 되는데 라를 읽었어. 네, 라를 읽었어요. 라는 뭐야? 개성화에서 해결. 개성화. 네. 개성화 해결적인. 마지막 마문다는 거야. 생산. 유행? 생산. 유행이지. 유행이지. 예. 어. 어? 생산. 여기가 생산체계인데 임마. 어? 문제 안 읽지. 어? 뭐라고 뭐라고. 자, 2번. 여기 뭐냐? 뭐였어? 차별화. 차별화. 모방. 모방. 여기는 기호? 어? 아, 뭐야? 거기, 차별화. 차별화 떨어지 않게. 또 뭐야? 여기 뭐야? 대중 심리를 자극하는 거? 여기 뭐야? 모방하는 거. 모방하는 거? 어. 여기는 뭐야? 기호? 이미지와 기호. 이미지와 기호. 아! 이미지를 왜 빼먹어? 자, 오른쪽에 배경지시 욕망. 아니, 이거 봐야지. 현대사회 잘못된 소비와 합리적 소비. 친구들이 사서 연예인 샀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따라 소비하는 것은 모방 소비입니다. 모방 소비. 모방 소비. 동그라미 치고. 이처럼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개념 알아두고. 밴드 웨건은 고개나 퍼레이드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의 차가, 악대, 음악대의 차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유래한 말이다. 유래를 소개해주고 기업에서는 이 현상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충동 구매를 하게 하여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어? 그 악대가 관심을 가지니까, 오! 몰려드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관심을 끌어서 소비를 막 하게 하려는 그런 효과를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있잖아. 유튜버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그냥 나는 그냥 써봤는데 참 좋아요? 화장품 좋죠? 광고 싹 나가고. 앞 광고하고, 때로는 뒷 광고하고, 그냥 걸려가지고 퇴출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잖아. 네. 사람들이 이처럼 유행을 따르는 이유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자신도 가짐으로써 집단의 소속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지. 집단적 소속감인 거지. 왜냐면, 사회동물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같이 있어야지만이 안정감을 느끼잖아. 또 동떨어지면 불안감을 느껴.
그 때문에 그러는 거야. 때로는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소비를 하기도 한다. 차별성이지. 많은 사람들이 사는 제품은 사지 않고 남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값비싼 상품을 구입하는 거다. 선생님은 그래서 핸드폰은 LG폰을 썼었어. 삼성폰 쓰기 싫어서. 왜요? 좀 그래? 응. 그래서 근데 LG폰, LG가 폰 사업을 접었잖아. 네. 이거 다 고장나면 삼성폰을 쓸 수밖에 없어 이제. 삼성폰인데 안 팔아요? 어? LG폰인데 안 팔아요? LG폰 이제 안 만들어. LG폰 사업은 접었어. 하도 삼성폰에 밀려서. 중국폰에 밀리고 아이폰에 밀려서. 그래? 한때는 LG폰도 좋았는데. 자, 그래서 원래 값비싼 상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스노우 효과라고 한다. 기억해 두고. 이와 같은 소비는 모두 잘못된 소비다. 바람직하진 않지. 소비에 주택대가 없는 거잖아. 나는 휘팔란 게 혹하니까 그래? 필요하지도 않은데 있어 보면 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 돈 낭비잖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야.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물론 뭐 금수저면 상관없어. 걔네들 많이 소비하는 게 좋지. 네. 소비해줘야 돼 걔네들은. 안 쓰니까 문제지. 최대한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 소비라고 한다. 합리적 소비라는 건 이건 이런 거다.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생활이 필요한 물건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많다면 당연히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지. 용돈 기입장 쓰고 발품 팔고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 검색하고. 네. 그 최저가 믿을 만한 데에서 사기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중고나라 중고 당근 거래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알겠냐? 네. 밑에 어휘 1번에 욕망, 2번에 모방, 3번에 품목, 4번에 측면, 5번에 동질화, 6번에 OX. 어? 네. 확산이 아니고 예, 터지는 거예요. 확산은 확대 확산이 터지는 거. 7번에 동그라미, 8번, 9번 동그라미 아, 모르겠어요. 순례단 원래 555였는데 X555였네요 자, 객관식 문제. 네? 앞으로 넘어가서 1번 확신되어 결정하지 않은 것은 2번 했는데 2 응? 몇 번? 2번. 2번. 2번? 나는 차별화, 나에서 차별화는 속에 있어. 자신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유일한 수단이다. 좀 걸리지, 그지? 네. 응. 그래, 남은 단 봐봐. 남은 단 봐봐. 차별화. 집단의 우월성을 드러낼 유일한 수단이다. 우월성. 집단의 우월성. 우월성이라는 말이 있어? 아니요. 그냥 정체성을 표현하고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네. 라는 것이지. 차별성이지. 이거를 우월성을 가는 것은 내가 설명할 때는 우월성이라고 하긴 했지만 본문에 언급한 대로는 그런 건 없잖아. 네. 그치? 네. 그래서 우월성이다 라는 근거가 좀 없고 되는 것이다. 자, 비경제적인 요인들. 경제적 요인이 아니니까 네 번째 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네. 모방 이거는 개념인 것이고 대규모의 모방이 이어진다. 시행 확대, 유연책이 이용하고 있다. 정리된 거지. 이런 문장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되면 좋지. 찾을 수 있고. 2번.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3번 했어요, 3번. 3번, 뭐야, 이거.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같이 했네, 저번에. 뭐야. 이런 것들을 예시라 그래. 사례 제시, 예시라 그래. 여기 예를 들면 있어가지고. 대사 개념이나 본질의 성격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거는 정의의 방법이고,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는 분류야. 그래서 만약 그걸 다 빌려 설명하는 거는 인용이라 그래. 우리 인용은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이 있는 거 아니지? 네. 그림 그려 설명하는 거는 뭐지?
묘사야, 묘사. 아, 근데. 네. 3번이 정답이야. 어휘,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기억은 이제 어휘 중요하지. 기억이 어딨어? 촉발된다. 네, 일어난다. 니은 네. 찾으면 상실 없어지고. 기극 네. 소비로 이동한다, 옮겨간다. 욕말 만족시킨다, 욕말 부추긴다. 네. 만족시킨다는 거랑 부추기는 거랑 부추긴다라는 말은 소비 심리를 부추긴다라는 말은 야 사사사 네. 이렇게 한 거거든. 부추긴다는 네. 말은 그렇지 이게 뭐 이제 뭐 선동한다 뭐 그런 의미지. 5번 나타내는 표상한다, 나타낸다. 표상이라는 말, 나타낸다라는 말 괜찮지. 이렇게 하나가 끝났다.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야. 네. 아니었지. 네. 그 다음 30쪽 문화가 전파되는 방식. 선생님 이거 다음 시간에 수업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몰랐어요. 왜 계신 줄 알았어요? 10시까지 있어. 10시까지 있다고요?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맨날 10시 좀 넘어. 헐. 언제 시작해요? 맨 마지막에 그럼 무슨 수업이? 누구 수업? 중3 수업. 중3. 응, 다음 시간 중2예요? 응? 다음 시간 중2예요? 아 중2는 평일에 해. 아 평일이에요? 9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식들아. 괜찮아? 늘 이렇게 해봤으니까. 네. 그 다음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 일을 끝나면 바로. 4시에요? 1년은 문화가 전파된다. 퍼지는 방식에 대한 글이다. 1년은 1문단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때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좋지? 문화. 그렇죠. 문화라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김치를 만드는 음식 문화 혹은 뭐 의복 문화 혹은 집 만드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 쭉 이어 내려오는 것들인 거잖아. 왜 그렇게 해야 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일하는 게 좋은 거니까. 우리나라의 한옥이라는 것도 겨울에 추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막아주고 여름에 더위를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한옥을 집 짓는 구조를 잘 보면 지붕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지붕에 처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서 막아주고 잘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지었단 말이야.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한옥 문화가 되는 것이야. 알겠지?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지역과 지역이 교류하는 동안 문화는 서서히 넓게 퍼져나간다. 그럼 좋은 거 있으면 따라하고 모방 따라하고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섞이는 거지. 섞이면 또 이제 또 다른 문화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문화는 각기 다른 시공간을 따라서 마치 생명체처럼 이동하면서 바뀌어간다. 그렇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문명, 교류사 이런 것들. 문화가 전파되는 방식은 방식,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 전파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잖아. 전염병 확산과 좀 유사하다. 유사한 점이 많다. 공통점이니까 비교하는 거지. 비교. 인플루엔자, 사스. 바이러스야 이 네. 주변으로 퍼지듯 문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빡 퍼지기 쉽다는 거지. 접촉을 통해 확산된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전염 팽창 전파 동그라미 1번 라고 한다. 하지만 문화가 반드시 그것이 발생한 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문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잖아. 못 들어오잖아. 못 들어오잖아. 그런 것들 보면은 인접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야. 저기 원수야. 못 넘어와. 알겠지? 네. 때로는 산맥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큰 강이 가로막을 수도 있어. 못 건너가니까. 옛날에는 그냥 기술이 없을 때에는. 그래가지고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특히 옛날에 니네 한국사 배웠으면 불교의 전례.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고구려, 맨 처음 소수림왕 때 들어오고 백제로 넘어가고 걔네들은 금방 넘어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신라로 넘어갈 때는 그게 고구려가 4세기, 백제가 5세기, 신라가 6세기야. 200년 시차가 생겨. 네. 왜 그러냐면 소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따만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가기가 힘들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래. 말도 신라어 경상도 사투리 좀 특이해. 네. 옛날 말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교류가 좀 적었다는 거야. 수도권이나 걔네들하고. 아, 아니겠지? 그런 것들도 있다. 다음에 2번 계층 팽창 전파. 동그라미 2번 계층 팽창 전파는 지질적 접근성과 상관없이 일련의 순서나 유계질서, 순서 처음 중간부터 유계질서, 유계질서가 이제 위아래, 위 윗세대, 위아래, 할아버지, 뭐 아버지 이런 것도 위계, 위계 계층성을 통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다. 잘 모르겠지? 저 사례가 나올 거예요.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중심에서 주변부로 확산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희귀한 외래 문물이나 상류층의 고급 문화가 전래되는 경우에는 대개 계층 팽창 전파다. 지리적 인접한 거랑 상관없잖아. 영국의 사례야. 홍차가 수입되었을 때 선택적으로 런던의 귀족들이, 상층 계층들이 먼저 마신 뒤 이게 하나의 쫙 퍼진 거지. 그런 것들은 인접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층상으로 쫙 퍼져버린 거야. 상층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하층까지 쫙 퍼져버린 거지. 이런 것들은 인접한 거랑 관련이 없지, 그지? 네. 그래서 이제는 런던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홍차를 마시네? 가가지고 모든 일이 다 퍼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중화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엔 커피가 들어왔을 때는 아메리카노가 왔거든. 궁중에서 마셨어. 귀족들이 마셨어.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커피를 코히라고 불렀어. 코히. 커피가 COFFEE잖아. 그거를 이제 발음을 코히라고. 코히. 일본어 발음으로? 그치, 일본어 발음. 맥주, 비어를 삐루. 삐루. 이제 되게 상류층들이 마시는 고급 클래스들이 마시는 그런 음료하고 술이었단 말이지. 뭐 우리는 전통적인 거는 뭐 식혜, 무슨 뭐 이제 무슨 차, 인삼차 그런 차 종류, 녹차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 네. 서양 좀 이제 문명 대화인 지식인의 특권이 그 이제 관련 중절모 이거 다방 가가지고 커피 마시는 거, 그리고 다방에서 이제 제목 때 삐루 마시는 거, 그게 이제 좀 있어 보이는 클래스였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 교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전파가 빠르잖아. 네. 인접한 지역만이 아니라 확 퍼져버리는 거야. 계층별로.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또 그 다음이 3번 나오겠네? 네. 재미치 전파. 3번. 재미치 전파는 인간 집단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자신들이 가진 문화를 새로운 거주지에 이식한다, 심는다. 문화 주대가 있는 거지. 우리 농경민족 일제강점기 때 억지로 간도 만주로 쫓겨갔잖아. 거기는 밭이야, 논이 없어. 근데 어떻게든 농경민족의 존심, 농경 유전자가 살아있어서 어떻게든 물 끌어들여가지고 논 밭으로만. 같은 논으로 만들어봤잖아. 그게 역사야. 김치 만들어 먹고, 김치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저기 하와이나 멕시코 이런 데로 끌려, 이런 데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분들도 양배추로 대충 그 멕시코 진짜 매서운 고추 있잖아. 그런 걸 어떻게든 해가지고 버무려서
배추 김치면서 먹고. 그게 한국 사람이야. 된장 만들어 먹고. 콩, 이가 없으면 이빨로, 잇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응? 예를 들어, 원숭이의 피를 특별한 약물로 이용하는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염되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 에이즈다.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야.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파괴해가지고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죽어. 싸우지를 못해서 몸 안에 항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무서운 거지. 걸리면 죽는 거야. 거의 죽어. 근데 지금은 좀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약이 좀 개발돼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죽지는 않고 오래오래 유지를 할 수 있어. 근데 돈이 많이 들어. 약이 비싸가지고 한 해에 200만 원, 300만 원 그래. 자, 아니 그랬고. 그래서 중남부 아프리카를 방문한 유럽인과 콩고, 그러니까 원숭이의 피에 있는 그 뭐랄까 야생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건드린 거야. 인간이 냅두면 되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야생에서 온 거잖아. 그런 것 때문이야. 자국으로 돌아온 뒤부터 이 병은 여러 대륙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유럽의 크리스교 문화, 기독교 문화 역시 세계 각국에 파견된 선교사와 원주민의 접촉을 통해 문화의 재유전파다. 선교사가 그대로 심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독교가 쫙 퍼졌잖아. 기독교가 간 다음에 한 군대가 들어와서 싹 없애버리고 식민지로 만들고 그랬지. 자, 이처럼 문화는 대개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이주하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되기 마련인데, 이제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시공간이 압축되면서 초월하잖아, 그지? 전 세계 각지의 문화를 클릭 한 번. 지금 우리 K-드라마, 네. K-무비, 네, K-팝, K-팝, 네. 쫙 퍼졌잖아. 코로나 시대에 더 퍼졌잖아. 넷플릭스 이런 걸로. 맞아요. 오징어 게임, 네. 이런 거. 지옥 이런 것들. 아, 그래서 한국어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 유행한다는데, 쌤 한국어도 한번 할까? 네. 근데 영어가 안 돼서. 한국어의 뉘앙스를 영어로 잘 하려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그 뉘앙스를 번역할 거 아니야. 네. 그거 어렵지. 어려운 말이지. 번역한다는 게. 획기적인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차원의 공간 혁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문화도 새로운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엄청 빨리 회전해. 엄청 빨리 유행하고 막 이렇게 하고. 밈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 자, 잠깐. 32쪽. 만남. 교육. 지역. 지역 교육. 문화는 사람들의 만남과. 만남이네. 뭐야? 만남이네. 사람들의 만... 지역과 교육. 사람들. 만남과인가, 만남과. 그러니까요, 얘가. 네,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일 수도 있지. 지역 간의 교류. 이런다. 사람들 간의 접촉. 오케이. 3분단, 계층, 팽창, 전파. 3분단, 가지 문화를 모하는. 옮겨 심는. 이식하는. 이식하는. 아. 옮겨 심는. 네. 5번, 뭐야?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오케이. 그래, 구조. 뭐야, 이거? 전염 팽창 전파. 그렇지. 오, 이건 뭐야? 제위치 전파. 전파. 마지막은 뭐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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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화와 문화 전파. 문화란 동그라미 치고. 네. 문화란 컬처. 네. 문명이나 교양을 뜻하기도 하고, 삶의 방식, 즉 생활 양식. 여기서는 생활 양식으로 많이 쓰는 게 더 일반적이야. 즉 문화는 한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다.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에는 사회 제도,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의식적 풍습, 혹시 이런 것도 우리는 문화로 많이 해야지. 의복 문화 이런 것들 네.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을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 문화 변동은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다. 외적 요인은 문화 전파다. 내적 요인은 뭔지 궁금하지만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보고. 네. 문화 전파는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교류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0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 전쟁 이후, 그 전쟁에서 이제 베트남이, 북베트남, 남베트남, 우리나라처럼 내전이었는데, 미군이 개입해서 우리나라 들어갔잖아. 북베트남이 공산주의가 이겼어. 미군이 졌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베트남의 사람들이 보트 피플로 떠났어. 죽게 생겼으니까. 전쟁이 져가지고. 보트 피플이 추천했던 때가 베트남 전쟁 이후야. 그럼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해외 이주했다. 쫓겨난 사람도 있고, 보트 피플 되고 막 간 거야. 이 사람들이 쌀국수. 베트남 하면 포. 쌀국수잖아. 포메인 알지? 포. 그게 쌀국수잖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 베트남 쌀국수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랬었어. 전 독립의 역사가 대단한 나라지. 여러 나라에서 즐긴 음식이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픈 역사가 있었지. 자, 밑에 어휘. 1번은 전파. 위계. 2번은 위계. 3번 희귀. 4번 수능. 5번 팽창. 6번 이주지. 거주지구나.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일정 거주지. 집이 없어. 거주지. 거주하는 곳. 사는 곳. 이식. 자식아. 20. 7번. 이식. 객관식 31조. 아, 그러네. 난 넘어가지 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똥을 쳤어. 일치하지 않는 거에? 네. 몇 번이야? 3번. 3번. 이건 반대로 돼 있어요. 3번. 한번 숫자로 썼어? 숫자로? 아니요. 숫자로 써보라고 했지요. 내가 숫자로 썼습니다. 다 잘했어. 하지만 5번 틀렸습니다. 누구 왜 틀려? 자식아. 가난한 소민. 반대되겠다. 식민지 귀족사회. 식민지 귀족사회 틀렸어. 식민지에서 인도에서 홍차 수입해 와가지고 영국의 귀족사회. 그러다가 영국의 서민들로 계층 팽창 전파한 거 아니니까. 이걸 틀리면 되겠어? 내가 잘못 집중을 안 했다, 이거. 이거? 5번이라고 그랬어? 네. 마지막 문단에 있잖아. 마지막 문단에 있잖아. 자식아. 인터넷. 그래, 인터넷. 2번. 1번. 확실해, 이거. 1번에 동그라 쳐놨네? 뭐 쳐놨어? 오케이, 바로 맞춰봐. 누가 쳐놨어? 누가 쳐놨어? 선생님이요. 그렇지. 이걸 뭐라 그랬지? 예시. 예. 그림 그릴 때는 뭐라 그랬지? 네? 무상. 앞에서 아까 앞 문제에서 차이점은 뭐지? 차이점이죠. 대조. 대조의 방법이다. 부동 요소들로 나누었다? 분석. 유사점 바탕으로 한 사람 반응이 느껴졌다? 유추. 유추는 비유의 하나야. 네. 3번 어휘. 3번. 3번. 네. 디귿이 보편화. 보편화라는 말은 일반적인 널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뜻이잖아. 네. 제3자 입장이다. 이거는 객관적 생각. 객관적. 2번이요? 3번. 객관적 태도가 제3자가 바라보는 거야. 입장이나 제3자가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다. 네. 인지 부조화 이론. 쌤이 45초까지 네. 촬영해서 올리면 네. 올리면 들어오는 것도 숙제가 될 것이다. 쌤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손글씨로 할지 그 알지 어떻게 하는지 네.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는 것도 숙제다. 네.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것이다. 알간? 네. 시간 50분. 다음 시간까지 이루지 않을 것이야. 알간? 네. 그리고 자, 마무리하자. 네. 네. 3분 시간에 배운
건데 기소불력을 물시여인 하라고 부르실까요? 몰라. 네. 뭐야? 응?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 빵셔틀 같은 거. 난 나도 어? 쟤 지금 생각해보니까 ESD 잘 된 것 같은데? 빵셔틀 뭐? ESD 잘 하지 않았냐? 빵셔틀 이거 검사할 거 있지. 껌값 리얼 껌값 대단한데 죽겠어. 아 쉬워. 이제 말해 공책에 적어. 그치 나한테 너무 많이 줬어. 아 예전에 인정하지. 예전에 나한테 너무 많이 줬어. 그냥 잠을 두 개 먹을래? 네? 잠을 두 개 먹을래? 하나 먹어줘. 두 개 나왔어. 어? 이게 뭔가 소문이 있어. 집중 안 하지 이거. 네. 아. 그런 얘기야. 우리 중2 공부야. 어. 쌤, 애들 중2라고 써있어갖고 못 보고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 보내주면 되지. 3시 5분부터 다시 뭐라 쓰는 건가? 저? 응? 지금 몇 번째 매지예요? 34-45. 자, 숙제는 철저히 꼼꼼하게 반드시 한다. 네. 휴대용 10쪽 신문 읽기 1, 2개 기록해라. 공책에 빠짝 기문학 1번 34-45. 오늘까지 숙제했던 부분, 쌤이 설명 못했던 부분을 보충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간단하게 해서 들어라. 네. 또 그 이후 진도 5개 예습 풀기 숙제. 네. 꼼꼼하게 똑같이 하나씩 풀기 풀어가지고 답 내는 거야. 네. 잠깐. 네.